오케이. 자, 지금 여긴 덩키예요. 덩키고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할 건데 어디가 낚시를 할 거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덩키에서도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은 물이 빠지면 저기 바위 위로 올라가서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물이 만조 있을 때는 저기를 못 가요. 당연히 물이 차니까 못 가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위에도 블랙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수심은 한 1m, 1.5m 정도 돼요. 그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풀을 지금 끼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낚시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블랙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못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특징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수심이 상당히 얕다고 했어요. 바닥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막 이제 조만한 그런 작은 뭐 이런 소라 같은 것도 또 막 나와 있을 정도로 여기 수심이 얕은 데입니다. 근데 파도가 치면 저기 떨어지는 풀들을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블랙이 올라와요. 저는 그 올라오는 블랙을 만조 때, 요 낚시는 잠깐 할 수밖에 없는 낚시예요. 만조 때 잠깐. 그래서 지금 만조 때 잠깐 그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빠지는 시점인데도 아예 또 물이 많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게요. 와서 애들이 많이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여기 풀 같은 거를. 저는 그 뜯어먹는 애들을 노리는 중이에요. 낚시를 할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아침에 무조건 피팅 타임이다. 이거는 잘못된 그 방법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벽에 낚시를 하는 이유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빛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을 본다든지 목줄을 탄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물들을 약간 굵은 줄로, 보통은 굵은 줄로 못 노리는데 아침에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굵은 줄에도 대물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지. 견제 입질 왔죠? 톡톡 치는데 먹진 않았어요. 조금 더 줄게요. 새벽에 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지 피곤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괜히 아침에 일찍 가셔서 주말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보내시다가 주중에 또 일 못하시면 안 되니까. 자, 견제 물었어요.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나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안 믿었잖아, 그지? 아니, 블랙이 여길 나온다고? 블랙이 들어와요. 저기에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파도가 너무 세고 저기에 떨어지는 풀들을 여기서도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죠? 여긴 안전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죠? 달래면서. 어허이, 힘쓰는구나. 요런 재미 때문에 블랙을 합니다, 저는. 드라마는 워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 잡힐 때까지 확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개체수 많은 지역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그런 데까지 또 가서, 뭐 또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잡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 이게 블랙도 뭐 요리하면 드라마랑 거진 비슷하고 제가 볼 때 회맛도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거든요. 오케이.